안녕하세요. 황교안 김신의 대한민국 인생상담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황교안 안에 교, 김신의 할 때 신해서 보신하라, 국민과의 교신, 그리고 당원과의 교신, 많은 분들과의 교신하는 그런 인생상담소가 되도록 대한민국 곳곳에 문제점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주 빵 뜨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교환이 형으로 우리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같이 교환이 형 한번 불러볼까요? 교환이 형! 와, 반갑습니다. 나 불렀어? 네. 아이고, 아니, 반갑습니다. 네, 아 교환이 형 요즘에 너무 인기 많은 교환이 형을 모셔봤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형이 되셨어요? 친구들, 또 선배들, 후배들하고 네. 좀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형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 뭐 물론 이제 그 네. 형이 남자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교환이 오빠도 되고요. 그거 함께 네. 네, 좀 더 가까이 소통하자 네. 그런 뜻으로.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저는 황교안 대표님 워낙 또 존경하고 그러지만 이제는 존경해서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편안하고 언제나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 형 나 힘들어, 형 나 요즘에 외로워, 우리가 형한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대통령님께는 못하고 총리님께는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더 다가와 주셨다 이런 생각이 나도 있어요. 형이라고 불리고 네. 하니까 네. 훨씬 더 다가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형하고 신혜 알았어 오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저만의가 아니라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많은 국민들이 교환이 형, 교환이 오빠 이렇게 언제든 만나시면 저희 뭐 이런 인사도 보통 했잖아요. 우리 교환이 형 보시는 구독자들은 이렇게 요거 하시면 이거 우리 구독자입니다. 네, 교신을 언제든 해주시면 교환이 형과 인증샷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신. 네, 교신. 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인생 상담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 첫 회는 이렇게 산타왕으로 나오셨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산타복 입으시니까? 제가 산타복 입은 게 한 20년쯤 아, 됐어요. 진짜요? 옛날에 교회에서 네. 동년 모임 네. 크리스마스 그때 한번 입어봤던 기억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정말 오랜만에 아, 진짜요? 너무 어울리세요. 네, 근데 뭐 어려울 때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산타의 모습으로 희망을 네. 주는 것도 드리는 것도 아,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산타 황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아주 다양한 경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경험하신 어른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경험,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말 전사로서의 그 모든 경험을 선물로 우리 국민들한테 주실 거라는 이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 그 이미 국민들에게 선물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같이 나눠드리고 와. 함께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예. 해주실 거고요. 이 방송이 저는 그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교환이 형 언제나 다가와 주시고 산타왕님께서 경험도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어려운 분들이 이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게 힘든데 어떡하죠? 하면 교환이 형이 친근하게 산타황이 또 어떤 경험들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그런 좋은 코너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옛날에 저 네.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네. 상담자 역할을 많이 해봤어요. 네. 그리고 또 내 가까이 있는 분이 네. 상담 교수입니다. 아우, 이게 너무 미녀시죠? 훨씬 더 네. 좀 친근하게 같이 있을 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네. 다가 가는 보다도 네. 달려가는 어려운 분들에게 달려가는 네. 그런 산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달려가는 산타황.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1회 내담자 교환이 형을 다시 모셔볼 텐데요. 교환이 형으로 저희는 변신하고 다시 오겠습니다.